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교재 230쪽에 1910년대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제는 뭐죠? 준비운동 시작 1910년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10년대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교재 230쪽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서 공부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특징은 비밀결사예요. 비밀결사.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912년도의 독립의금부예요. 독립의근부, 의근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1912년도에 비밀리에 해야 되겠죠? 비밀리에. 뭐 대놓고 하게 되면 일본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독립의근부는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임병찬이란 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임병찬이란 분이. 그러면 임병찬이란 분은 또 우리가 누구냐?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최익현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을사의병장 중에 한 명입니다. 임병찬이라는 분은. 그런데 고종의 밀지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을 모으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뭐 활동의 목적 부분은 바로 뭐냐면 복벽주의예요. 복벽주의예요. 자, 복벽주의란 말이 무엇 뜻이냐? 예전으로 복고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벽은 뭘 의미합니까? 예전에 든든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전이 바로 뭡니까? 고종 황제가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간에 이 조직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대한광복회라는 것이 있어요.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국내에서 1915년도에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그 비밀결사를 했었죠. 자 거기 보시면 활동 보시면은 박상진을 총사령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 대구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대구 경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 조직이 쭉쭉 뻗어나갔고 심지어 만주까지 갔었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김좌진이에요. 만주에. 자 이런 대한광복회라는 조직도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역시 뭐 체포돼가지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죽회. 송죽회라는 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그동안에 등한시했던 계층이 누구? 여성들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 최근 들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송죽회는 바로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국내의 독립운동이고요. 국내의 독립운동,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송죽회, 국내에서 활동했던 거. 그래서 이 국내의 독립운동, 10년대 활동했던 이 독립운동 단체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비밀결사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국외에는 어떻게 됐느냐? 국외. 해외는 어떻게 했느냐? 해외. 해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대. 1910년대에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너무너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디로 뭐 만주라든가 그 다음에 연해주 중국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중국 쪽으로.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대충 네. 해외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뭐 끝까지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간도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이쪽을 이제 만주
이쪽을 연해주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도라는 명칭이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있다.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쪽을 전부 다 이렇게 만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서간도에서 간도의 서쪽이죠.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만주죠. 바로 여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간도. 여기를 다른 명칭으로는 서간도. 이 서간도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긴 뭐겠어요? 그냥 간도는 북쪽에 있다 해서 북간도예요. 북간도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우리 그 민족 그 문학가 누가 있습니까? 윤동주 선생님이 있었죠. 자, 서간도 이쪽 서간도 북간도. 그러니까 아, 왜 간도라고 했느냐? 간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쪽을 서간도라고 이렇게 불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쪽으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신민회가 있었죠? 신민회가 이쪽 동네에 뭐 삼원보에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흥 강습소 세우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뭐가 됐다? 신흥 무관학교가 됐다라고 우리는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로 군정서군이 결성이 됐다. 여러분들이 이 위치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북간도 보겠습니다. 북간도 용종천, 그 다음에 명동천, 북간도. 자, 요 동네죠. 동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거는 거기 간민회에 나오죠? 이게 간민회가 무슨 뜻이에요? 간도라는 거예요. 원래 북간도가 간도죠? 그래서 간민회예요. 간민회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서간도라는 명칭, 우리가 조금 더 이 지역이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확대해서 붙여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원래 간도의 오리지널 명칭은 바로 북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민회. 자, 그 다음에 이 간민회가 무장장 단체인 중광단이 되는데, 자, 중광단 공부했습니다. 바로 뭐죠? 대종교죠. 대종교. 오저감살다. 나철 오기호.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뭐로 발전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북로군정서군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로군정서군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북쪽에 있잖아요. 위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 이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 보겠습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요쪽 동네에 있었던 연해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 권어패 있었죠. 연해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권어패가 좀 더 발전해서 이사 선생님에 의해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공부했던 것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쓰는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만 우리가 풀어서 보겠습니다. 전로 한족회. 로가 뭘까요? 러시아입니다. 여기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민족들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모임이다. 이 모임이 의회의 성격으로 발전해서 대한국민의회가 되었다. 이거 순서 문제 잘 나옵니다. 이 순서. 권업대,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전로한족회,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국은, 요 동네, 이쪽 중국은 동제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이 있습니다. 이쪽 중국에.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 이 신한청년당의 아주 유명한 천재 애국지사가 누구냐면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신한청년당.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영어를 기가 막히게 제일 잘했다고 그래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를 했을까요? 나중에 외교 활동하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신한청년당. 자, 그 다음에 미주 지역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한인 국민회 나오고 안창원 선생님, 그 다음에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주 지역은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죠? 요거 동네별로 이런 거 있는 거, 동네별로, 동네별로 있는 거, 이쪽 북간도, 이쪽 서간도, 남만주, 뭐 동간도, 남간도 이런 건 없어요. 아시죠? 네, 북간도, 서간도, 남만주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확인해 주시고 요 동네에서 뭐가 있다. 명동학교 있죠, 명동학교, 북간도. 명동학교 나오신 분, 서전서수, 요런 학교와 관련된 분이 바로 윤동주 선생님 나오잖아요. 윤동주 선생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민족의 대독립운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던 원인을 보겠습니다. 들고 일어났던 원인은 일단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는데 독살설이 유포됩니다. 일본에 의해 독살설이 유포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 윌슨 미국 대통령이죠. 민족자결주의 이렇게 하는데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강화조약을 맺는데 그 원칙을 뭔가를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윌슨이 이것을 정했어요. 각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민지를 다 독립시켜줘요. 이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승전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아, 그러면은 우리도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더라. 그러나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이 그 압박되는 그런 민족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2월 8일날 1919년 2월 8일날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어디에서? 도쿄에서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유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이것이 국내에 자극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지사들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공시생, 공무원 시험에 간혹 등장하니 이것을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죠. 만주 지린 지역에서, 길림성 지역에서, 만주 지린, 길림성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무오독립선언입니다. 무호동선언이 있어요. 이건 2월 1일이에요. 1919년 2월 1일이에요. 3.1운동은 3월 1일날 일어났잖아요. 김인년이라고 그러죠. 김인년. 그럼 여기는 19년 같은데 왜 무호년에 일어났다 해서 무호동선언. 왜 그럴까요? 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를 붙여지는 그런 그 카운팅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띠 있잖아요. 뭐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띠 있잖아요. 요거를 하는 그 카운팅을 그 음력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같은 애인데 음력으로는 다른 애가 됐던 모양입니다. 무호독립선언 만주에서 있었습니다. 자, 요때 예, 이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조소앙이란 분이 했습니다. 이 조소앙 요 처음 나오는데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훌륭한 문장가예요. 문장가 조소앙 선생님 굉장히 훌륭한 문장가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그 선언문이라든가
그런 어떤 국가 정책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조선 선생님이 많이 하셨어요. 이른바 나중에 가시면 되겠지만 삼균주의라고 해가지고 정치, 경제, 교육 요 세 가지가 균등하는 그런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조선 선생님. 조소원 선생님이 기초를 하셨고요. 나중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입니다. 박은지 선생님이 위주로 해가지고 거의 여러분들이 아는 민족지사들이 이 무호동지선에 참여합니다. 뭐 안창호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그 다음에 이동영, 이동휘, 와,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김좌진, 김, 뭐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김규수 선생님, 여기 나왔죠, 아까? 이런 분들이 무호동지선언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최초의 독립선언이에요. 이거 꼭 알아주세요. 무호동지선언.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요 지문을 딱 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 자립을 선포하노라.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둑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5천년 조정의 광희를 현양할 것이며 이로써 2천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궐기하라 독립군, 제하라 독립군. 자, 요 차이점은 3.1운동에 있었던 기미독립선언하고 이 독립선언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기미독립선언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무호독립선언은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만주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투쟁을 강조합니다. 독립군. 죽여라! 일본인들 죽여라.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태화관에서 하게 되는데 태화관에서 민족 그 33인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주를 이루었던 것이 제가 종교계라고 얘기했죠. 천도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시민들이 이것이 동요를 받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서 처음 일어났느냐? 바로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학생 위주로 전국 각지 또 해외로 번져나가죠. 다 아시죠? 자, 일제가 탄압하는데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평화적인 시위를.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순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서 제암리교의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학살 사건. 자, 이 학살 사건을 누가 목격을 했냐면 외국인 선교사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외 언론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지탄을 받아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식민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리고 민족운동이 활성화가 됐다. 그 다음에 농민과 노동자들이 각성을 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약속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는데 중국에서 같은 해에 일어났던 오사운동. 독일이 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권을 일본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21개조 요구를 해요, 중국에. 이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지식인 계층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죠. 조선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못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뭐 3.1운동의 의의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2.8 독립선언. 아,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 뒤에도 있네요. 이거 뭐 독립선언? 천지로 망한 한 번 죽음은 사람의 면할 수가 없는 바인즉 개, 돼지와도 같은 인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요. 살신성이라면 2천만 동포와 동체로 불활할 것이니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회복하면 삼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인이 일간을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 자매여 국민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일절 사망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육탄 혈전이라고 굉장히 과격하죠. 그렇죠? 자, 28동지서는 학생들이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허락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이룰 것을 선언하노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28동지서까지 알아봤고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네, 1919년 4월 달에 일어났었죠. 자, 각지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그 그림 한번 볼게요. 제가 강조를 했던 이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 서울에 한성정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 상하이 임시정부로 죄 모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원인은 상하이가 일본의 탄압에서 피하기가 쉬웠고 또 한 가지는 상하이가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외국 외교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교 활동에 유리했다. 그래서 상하이로 모였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각지에 있게 있는 그런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어떻게 상하이로 순식간에 모일 수가 있었느냐. 임시정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이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이 각 임시정부에서 겸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어디에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을 뿐 난 참여한다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하이로 모였다, 통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을 이어가는 전통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삼권 분립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 분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임시정부의 활동 보겠습니다. 비밀 행정 조직 군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임시정부 초창기 때 임시정부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 나와 있는 연통제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연통제는 국내하고 연락기관이에요. 군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운동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비밀 행정 조직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통국을 주었고 이륙양행이라는 또 백산상회라는 그런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공채 발행을 했고요. 자, 외교 활동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승전국, 패전국의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를 하죠. 이 회의에 누굴 파견하죠? 김규식을 파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 김규식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신한청년당 소속이었어요. 신한청년당은 어디 있죠? 중국 본토 내에 있었죠. 김규식을 파견했는데 몇 년도에 파견하냐면 3.1운동 이전에 파견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는 1919 몇 년도 4월달에 가는데 4월달에 생긴 건데 4월달에 생긴 건데 이 파리 강화회의의 김규식은 훨씬 전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 순서별로 얘기하면은 3.1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파리 강화에 김규식이 갔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이거 순서 꼭 알아두세요. 이 공시에서 이런 것이 짜증나요. 이런 것이 짜증나요. 이런 것이 시험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거 김규식을 파견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4월 달에 했는데 왜 순서는 3.1운동 이전이냔 말이죠.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에 갔던 거는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파리 강화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는 6월 달까지 1919년 6월 달까지 계속 회의를 하는데 임시정부가 4월 달에 생겼죠. 이미 김규식이 파견됐죠. 그래서 뒤늦게 이 사람에게 임시정부 직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시정부가 김규식의 활동에 숟가락 그냥 공짜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이승만 주도로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했다. 구미죠. 군사활동으로는 군무부, 그 다음에 군사교육, 직할군단 등등. 또 문화활동으로는 사료편찬소.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가능한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가능한데 이 독립신문이 여러분들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독립신문, 독립협회에서 있었던 독립신문, 다 이름이 똑같죠? 네. 자,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꼼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 당의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를 딱 만듭니다. 국민대표회의. 1923년도에. 4년 뒤에 이거 하는데 회의를 해요. 회의를.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왜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임시정부 만들었는데 활동을 뭐 하질 않아. 별로 침체해. 왜냐면 독립군들도 일본의 탄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와해되고 외교 활동도 그닥 뭐 저기 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임시정부의 요인들끼리 이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무장투쟁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외교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승만이 아주 이상한 이론을 내세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위임통치청원서예요.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민국 국민회의 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죠.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이승만이 맨 처음에 임시정부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서 이승만이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를 단체로 앞세웠죠. 그 다음에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가 아니라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그럼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데 임시정부에 없어요. 그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가